며칠 전부터 자꾸 엿보던 정찰벌. 그가 남겨둔 냄새가 신호였죠. 이런 전술을 쓸 줄 아는 건 장수말벌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 곧 집채만한 범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장수말벌 7대, 꿀벌 15,000, 대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단안의 약점은 목덜미. 짧은 우리 침 따위는 뚫리지도 않는 온몸의 철갑옷 그 틈에서 유일한 속삭입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우르르 달려들어 열로 쪄 죽이려면 최대 4,500마리가 동원됩니다. 우리 꿀벌들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온 지 겨우 100년. 우리 고향 유럽에선 이렇게 거대한 말벌은 없었으니까요. 싸움 잘하는 경비벌들, 바깥이라는 어른벌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입구가 뚫렸습니다. 여왕은 급히 몸을 피합니다. 어리고 약한 내부 벌들이지만 온몸을 내던집니다. 다행히 여왕은 살아있습니다. 시중벌들이 따라붙습니다. 급히 기운을 차리시고 여왕은 다시 몸을 피했습니다. 꿀벌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고 장수는 두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마리는 다친 채로,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꿀벌 집에서 1km, 작은 산 두 개를 넘어 장수말벌 집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일벌들이 고기를 씹습니다. 꿀벌과 달리 이들은 육식 곤충입니다. 그때 왕이다. 장수의 왕. 세상의 모든 벌 가운데 가장 거대한 자. 이 산의 모든 곤충을 다스리는 최상위 포식자. 오로지 혼자의 몸으로 이 왕국을 세우신 분.
알을 낳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우리는 모두 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은 거룩합니다. 왕은 평생 3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방이 모자랍니다. 할일 없이 애벌레를 뽑아내 잡아먹고 알 낳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먹이가 모자랄 때는 애벌레로 배를 채웁니다. 우린 육식곤충이니까. 지난해 가을 수컷이 준 씨를 품고 모진 겨울 반년을 차디찬 땅속에서 버텨내고 살아서 돌아와 이 집을 짓고 첫 알을 낳아주신 분. 우리 500 목숨을 낳아내어낸 어머니 달, 우리의 왕. 모든 상처는 기억됩니다. 꿀벌은 사람의 얼굴까지 기억합니다. 그날의 상흔. 하지만 기억은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 것. 여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크게 놀라고 며칠간 알을 못 낳았지만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일벌들이 닦아놓은 알방에 몸소 들어가 점검하고 빠르게 알을 낳았습니다. 하루 1,000개, 어쩔 땐 1,500개까지 낳았습니다. 뭔가에 쫓긴 듯 여왕의 마음은 바빠 보였습니다. 치중벌들이 여왕을 둥글게 어싸 거들었으며 여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여왕을 붙잡고 감격에 겨워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모든 벌들이 여왕을 추앙했고 배불리 먹였습니다. 왕국은 다시 눈부신 황금빛으로 흘러넘쳤죠. 갓 태어난 애벌레들은 로얄 젤리를 듬뿍 먹고 사흘이 지나고부턴 꿀과 꽃가루를 먹고 몸을 키웠습니다. 한 마리 벌이 태어나기까지 알에서 애벌레, 고치, 날개 도지까지 크게 네 번의 몸이 바뀌는 동안 꼬박 20하루 날이 걸립니다. 애벌레마다 하루 1,000번 넘게 들여다보는 고된 노동. 반년 가까이 겨울을 나눈 꿀벌이 여름엔 40일 남짓밖에 못 삽니다. 늘어나는 식구만큼 방을 늘려야 하는데 재료는 어린 벌의 몸에서 나오는 밀랍.
어린벌의 몸 조각들로 만든 방에 꿀을 채워넣습니다. 꽃에서 빨아온 꽃꿀에 내장과 침의 효소를 섞어 토해놓은 다음 날개짓으로 농축시켜 만듭니다. 꿀은 꿀벌들이 공들여 만든 가공식품이자 한 방울씩 차곡차곡 쟁여나가는 그윽한 식량입니다. 드디어 어린벌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몸도 못 뺀 채로 혀를 내밀어 꿀을 달라 조릅니다. 첫 꿀은 첫 냄새를 입히는 의식입니다. 언니들 내장의 효소들이 섞여 들어가고 여왕의 페로몬도 함께 묻어 들어갑니다. 왕국의 냄새와 내장을 나눠 가지면서 한 식구가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주고받는 정보. 몸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연대. 그렇게 꿀벌들은 마치 포유동물처럼 곤충임에도 젖을 먹이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여왕벌을 중심으로 생식 활동을 이어가는 거대한 자궁,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양봉장 지붕에는 쌍살벌들이 자주 집을 짓습니다. 작은 벌레들을 잡아다 새끼들을 먹입니다. 꼬마 장수 말벌은 쌍살벌 털이 전문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겁이 많아서 감히 벌통은 넘보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 한 마리씩만 물어갑니다. 번식하는 때와 장소, 잡아가는 양까지 다 약속처럼 균형을 맞춥니다. 장수 말벌은 흙을 파고 땅속에 집을 짓습니다. 흙이 많지만 물이 안 나는 곳. 장수 말벌이 무덤가에서 자주 발견되고 화산 서민 제주도에는 아직 장수 말벌이 없는 이유입니다. 나무에서 긁어온 펄프에 침을 섞어 집을 짓는데 곰팡이 하나 안 생길 정도로 항균, 습도 조절이 잘 됩니다. 애벌레들이 먹이를 보챌 때 내는 소리입니다. 장수 말벌은 한번 나갔다 올 때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덩치 큰 먹이를 좋아합니다. 풍뎅이나 등검은 말벌, 다른 장수 말벌 집까지 털어오죠. 등검은 말벌 먹이의 80%가 꿀벌인데 비해 장수 말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산속 호랑이처럼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서 곤충들 숫자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수 말벌은 숲속 모든 곤충의 균형자입니다.